은퇴를 설렘으로 권도영입니다. 은퇴 설계를 위해서 미래 투자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투자의 가장 기본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연금 설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연금은 하나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한층 한층 쌓아서 다층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연금은 이제는 내가 하나 더 가입하는 것보다 이제는 어떻게 꼬박꼬박 내가 받느냐, 인출 전략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60세 이후에 과연 국민연금은 언제서부터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퇴직금은 어떻게 운용해서 받을 것이며, 개인연금으로 가입했던 많은 연금들은 어떻게 수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같은 것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는 인출 전략으로 세워놓고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층연금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은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회보장체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보장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시작돼서 이제는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신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노후 생활의 가장 밑바닥, 우리 다층연금의 1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국민연금 체계에 들어가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하셔서 10년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입하시고 이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이제 나누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국민연금 얼마 넣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이런 부분들은 국번 없이 1355번에 전화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제 국민연금과 노후 준비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국민연금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위에 우리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만든 퇴직연금을 우리가 한층 더 쌓아 올리면 안정적인 노후에 기반이 두 번째로 쌓아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받아서 목돈을 받아가서 썼는데 이게 다소 창업이나 이런 투자에 들어가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서 2005년도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아마 이 부분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기간에 지금 열심히 운영되고 있으니까 나는 과연 퇴직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은 목돈으로 받아가면 세율이 33%입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았을 때는 훨씬 더 적은 세율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이연 효과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 쓰기보다는 꼬박꼬박 나의 노후자금으로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연금 저축에서부터 개인연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연금들을 가입을 하십니다. 이 연금을 가입할 때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되냐면 바로 소득 대체율입니다. 소득 대체율이라 함은 경제활동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받았던 나의 평균 급여의 몇 퍼센트가 퇴직 후, 은퇴 후에 연금으로 나오냐의 퍼센테이지를 계산한 건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부족한 나머지 부분들의 소득 대체율을 여러 가지 연금들, 연금 저축에서부터 여러 가지 연금들을 사용해서 이제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적인 정책으로 주택연금과 그리고 농지연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해당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통해서 또 한층을 쌓아 올리시되 여의치 않다면 내가 건강한 몸으로 직업을 연장하고 경력을 연장해서 매월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꼭 금융으로만 연금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그것도 연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붕돌을 쌓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다층연금, 국민연금에서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 그리고 여러 가지 연금들, 그리고 매월 생활비를 마련하게 해서 석탑, 돌탑을 쌓듯이 차곡차곡 쌓으시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수령할 것인가에 대한 수령 전략, 인출 전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는 기본, 미래 투자의 기본 연금 설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